아까 이제 그 10kg짜리 보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사진 찍는 것도 안 찍으셨군요. 예. 잘하셨어요. 괜찮으신 이런 걸 어디 가서 구경합니까? 10kg짜리를. 보통 이게 우선은 프리미엄 사이즈라고 하면 보통 5캐럿을 시작을 하거든요. 물론 3캐럿 이상 돼도 사실 프리미엄 사이즈라고 할수 있는데, 사실은 좀 누가 봐도 오라고 할수 있는 사이즈가 지금 3캐럿이거든요. 방금도 예물로 하신 거는 2캐럿 안지를 하신 거예요. 근데 그 정도는 이제 젊었을 때도 쓰시는데, 40, 50대 이상 되시면 좀더 3, 그리고 또 혹시 5나 2 이상으로 하시면 로망이죠. 그래서 5캐럿 정도 사이즈에서 하시면 손에서의 존재감이,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. 손가락보다 다이아몬드 반지의 지름이 넓어지면 그때부터 우아하가 되는 거거든요. 그게 한 5캐럿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. 보통 지름이 한 10mm가 넘어서부터거든요. 그게 요 정도 사이즈이고, 그게 이제 요런 정도에서 하시면 적절하죠. 요게 3kg짜리고 요게 아, 왼쪽에 5캐럿이에요. 아 지금. 5kg 5kg 예. 5캐럿, 10캐럿. 저 10kg짜리가 여기 네, 중간에 이게 7캐럿이니까 5캐럿, 7캐럿, 7kg 10캐럿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. 사장님, 제가 농담인데 아마 이게 농담이 아니고 아마 진담일 거야. 제가 좀 다이아 좀큰거 없어요 이러고서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문자로 보내드릴게요. 사진 찍어가지고. 그런데 계속 안 보내주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. 저 사장이 왜 저러지? 그랬더니 이게 사실상 10kg짜리, 7kg짜리 이런 거 이렇게 쉽게 공개할 수 없을 것 같아. 그렇죠. 당연하지.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죠? 그렇죠. 노출은 좀 힘들고요. 네. 보통 제가 추천드릴 때도 이렇게 한꺼번에 5캐럿, 10캐럿, 7캐럿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하나만, 이제 한 사이즈에서 5캐럿 하나만 봐도 액수가 하나당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, 이렇게만 해도 지금 뭐 그냥 간단히 계산해도 이렇게 뭐꽤된 액수인데. 이거 10kg짜리는 애초에 처음서부터 얘기 없었던 거예요. 근데 제가 계속 여쭤봤잖아. 그 그렇죠. 10kg짜리 좀 없냐고. 네, 사실은 뭐 다이아몬드라는 게 희귀한 거는 조금 비싸서요. 10캐럿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만으로도 캐는 곳에서는 정말 유레카 아니겠습니까? 정말 캐는 곳에서 10캐럿이 나면 뉴스거리예요. 그게 어느 퀄리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, 정말 이만한 큰 덩어리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흔치 않기 때문에 우선은 이 다이아몬드가 예쁜 것이고 또좀 고급스러운 곳이니까 그걸 이제 감안하셔야죠. 참, 이거 귀한 대물이야, 대물. 자, 한번 껴봐. 껴보시겠어요? 사모님, 10캐럿을.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하지 껴봐. 마세요. 내 건데, 무슨 말씀을. 처음이자 마지막이다. 언제 이런 거 낄지 모르니까 한번 껴봐. 아니, 야. 사모님 다이아몬드도 크죠? 3캐럿 다이아몬드도 없으시, 많은 분들이 할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. 집에 가면 됩니까? 네, 사이즈도 딱 맞으시긴 그니까요. 딱 맞아서 안 빠질 것 아니, 네 손이 작아 보인다. 같아요.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? 손의 지름보다 다이아몬드가 커지는 그 순간이 정말 존재감 확실한 것 같아요. 이런 건 흔치 않습니다. 정말 흔치 않아요. 제가 다시 뭐 말씀드리지만, 시장에서 10캐럿짜리를 계속 이렇게, 시장에서, 저희 샵에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, 그쵸. 시장에서 10캐럿짜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시기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을 정도로, 네, 큰 사이즈인 다이아몬드니까요. 소비자분들이 훨씬 더, 네, 귀하습니다. 그렇죠. 손등에 그 저기 뭐나그 맛있는 반찬 고등어 튀겨준다고 저거 아, 프라이팬에다가 네. 뒤여가지고 환장입니다. 아이고. 야 좋긴 좋다. 네, 쓰시면 5캐럿도 정말 이쁩니다. 다잘 맞으시는데요. 5캐럿입니다. 5캐럿도 그렇죠. 이것도 그것도 엄청 커 이거는 보이는데, 디자인이 살짝
가만히 있어봐. 가만히 있어봐. 멋있네. 야, 이 영상 평생 간직하게 생겼다니. 내 손만 바라보세요. 그 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. 제가 지난번에 그 다이아 사고 난 다음에 네. 그날 가서 끼고 자는 날 네. 제가 꿈을 잘 거예요. 아, 네. 근데 내 몸이 좋아지는 꿈을 꿨거든요. 오.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서부터 어떤 변화가 왔냐면 발바닥하고 손바닥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. 혈액순환이 좋아지시네요. 혈액순환이 갑자기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발바닥에서 막 땀이 나가지고 지금도 땀 나요. 좋네요. 그래서 이게 무슨 왜 텔레비에서 왜 뭐 팔찌 끼고 뭐 게르마님인가 뭔가 뭐 이러면서 뭐 아무튼 그런 비슷한 건지 몰라도 그날 아무튼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발바닥에서 땀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야 이거 나한테 딱 맞는다.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그 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예, 그게 사실 저희 주얼리에서는 합이 맞는 경우가 꽤 있어요. 예, 주얼리 뭐 자수정이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빨간색 보석을 더 맞는 그런 식이 있긴 있거든요. 그것이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우선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런 합 이전에 스스로가 좋아서 네. 하시는 거고 간직하시는 거지 않습니까? 그 기분이 좋은 거죠. 그러니까 이걸 끼고 내가 스스로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승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예, 저희 가끔 오시는 분 중에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몸이 아프셨다가 아 내가 좀 나아지셨어요. 내가 이거 하면서 살면서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하는데 이거 즐기면서 살아야지. 글쎄 그렇게 되더라니까. 그렇게 된다니까요. 그게 내가 즐거움을 갖게자 하는 것이 이런 빨짝거리는 거에 대한 니즈가 있으시면 당연히 그게 몸에라도 반응해서 또 좋은 어떤 뭐랄까 몸에서 반응 혹은 기분이라도 좋아지면 뭐 예 그게 나올 테니까요. 저는 그 예전에 어떤 시어머님이 며느리한테 다이아몬드 단지 사주시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. 가끔 살다 보면 우연이 있어 그때 껴라. 그러면 너 기분 좋아져. 그게 사실 이게 그 독특한 효과. 글쎄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네. 그리고 나도 이거 끼고 난 다음에 네.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만족도 같은 거. 야 이거 남자가 뭐 이렇게 새치스럽게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바뀌더라니까요. 네. 참. 그래서 아무튼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아, 네. 자 저기 뭐야 저희 여기 오늘 온 거 있잖아. 네네네. 이유. 네. 네. 저희 네. 집사람 몰라요. 아 네. 네. 그거 반드시 좀 갖다 줘보세요.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. 뭐 더 큰 거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. 뭐 그런 소리야. 자세히 한번 좀 진짜 위에서 진짜 크게 찍었는데 이거 줌을 하면 되잖아요. 이거를 넓히면 되잖아. 그러면 커지지. 한번 이거 같이 느껴보시겠어요? 오 이 키는 어떠시겠어요? 아 예쁘다. 1글자로 된 가디입니다. 이거 뭐 사이즈는 한 일부 정도 사이즈고요. 이게 저 쌍가락재? 이제 쌍지로도 만드실 수 있고 위지로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조금 한 반치수는 좀 크게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도 되고 좀 큰 거는 예, 모델 몇 가지 꺼내 줘보세요. 이건 제가 이렇게 한번 껴볼게요. 예. 이렇게는 좀 과할까요? 제가 볼 때 이거 조금 과할 것 같아요. 사장님께서 좀 큰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셨는데
3분은 옆에 레이어드로 하기에는 너무 좀 그치. 그쵸. 거하지 않을까 싶어요. 2.5mm 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네.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? 사장님께서 몇 가지를 사진도 받아 놓으셨어요. 이거 이제 조금 작은 걸로 이렇게 해서. 너무 작다.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렇게 요렇게 사이에 끼든 거. 그렇죠. 이렇게 해서 요렇게 두 개를 같이 끼실 수 있어요. 이게 같은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이게 모양이 나지. 잠시만요. 요거 하나 더 있죠. 1분. 뭘 은근히 기대하고 왔으면서. 아니요, 그러지는 않았어. 뭐 언젠가는 얘기를 했으니까 내년쯤에는 하나 해주겠지. 오늘 가자니까 당신 혼자 가. 그러다가 내가 앉아가지고 너 안 가면 후회할 걸 이랬더니. 아니, 나는 이거 눈치 이거 딱 가고 왔으면서. 아니야, 뭘. 이거 봐서. 이게 1분인데요.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끼시는 것을. 그렇게 하니까 이쁘네. 일곱 개. 아, 잘 어울리시네. 그죠? 디자인 봐봐. 디자인. 괜찮아? 두 개는 무리지 않아? 네. 응? 오셔도 되세요. 두 개는 무리가 너무 번쩍거려서. 아니야. 두 개 하면 좋기는 한데. 아, 네. 오셔도 되세요.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끼시고 이제 평상시에 그치 옆에다가 별도로 끼실 수도 있으니까 그죠? 이렇게 별도로 끼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몇 개 들어간 거죠? 총 7개씩 14개가 들어갑니다. 3kg 정도 사이즈에서 사이드에 이렇게 레이어드링으로 하시면 이것도 좋죠. 어떠십니까? 좋습니다. 선물 받는데 나쁠 게 어디 있습니까? 이건 저기 뭐야 그 저한테 말씀하신 그 금액 맞죠? 네네네. 더 싸게 안 돼? 아직 촬영 중이셔서 제가 말을 못 드려요. 그냥 끄세요.